나 오늘 오후에 나갈게요. 그래요. 박비서 만나봐야지. 여자들은 예감이 발달했다면서요? 이번 문제 어떻게 봐요? 글쎄,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나도 헷갈려요. 하여튼 이것저것 떠올려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꽤 많어. 오빠, 만에 하나 박비서가 우리가 좀 상상한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에이, 모르겠어.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시준이나 샛별이 보면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. 나도 좀 이상한 게 서방님하고 우리 결혼식 때 음식 부주가 돈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잖아. 근데 그걸 그렇게 다 감당할 수가 있어? 그리고 나더러 결혼 비용 보태주고 싶다고 그러셨고. 그거는 장모님 생각해서 그러실 수 있어. 친구 딸이니까. 여자 육감으로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아. 형님 앉으세요. 예. 예. 손님 또 오세요? 예. 형은 엑스트라 언제부터 나가는 거야? 응? 무슨 엑스트라? 아, 저 얘기 길어. 나중에 얘기해. 너 피아노 배달은 갖는 거야? 응. 잘했어. 안녕하세요. 아유.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이 여사님이시네요. 알아요? 네. 아니, 아버님이랑 어떤 사이셨어요?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요. 아무튼 사장님이 찾으셨어요. 근데 벌교 이후로는 주소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버지랑 뭔가 사연이 있었던 건 분명한 거네요. 그런 얘기가 되죠. 돌아가실 무렵 무척이나 찾으시려고 하셨는데. 저기 다른 얘기는 뭐 전혀 들은 거 없으세요? 없어요. 사장님 분위기로 볼 때 깊은 사연이 있으시구나. 그 정도만 눈치챘죠. 깊은 사연, 깊은 사연. 이거 우리가 인정하긴 어렵지만 결론은 딱 하나야.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벌교 식당 사장님 아들이라는 얘기야. 아니, 아버지도 그렇게 찾았다며. 응? 아버지 성격에 여자만 만나면 그러는데 젊었을 땐 더했을 거 아니야. 안 그래? 응? 그건 그래. 그리고 사장님도 뭐 아들 찾으러 서울 올라오셨다는데 왜 아들은 안 찾냐고. 어? 우리만 뭐든지 챙겨주시고 뭐든지 뒷감당해주시고. 그건 말이야, 우리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당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. 형,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? 뭐 인전 그럴 확률이 높지. 이거 진짜 웃어야 돼, 울어야 돼. 형, 형, 우리 가서 그냥 확 터뜨리자. 그 수밖에 없잖아. 많이 인정 안 하시면. 아, 그렇게 찾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인정 안 하실 거야? 그냥 아버지랑만 사연이 있는 건지도 몰라.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우리 중에 딴 데서 나온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내색 없으셨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돼. 엄마가 우리한테는 틀림없는 엄마였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건 말이 안 되지. 아,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둘 수도 없고 그냥 확 터뜨릴 수도 없고. 맞다, 맞다. 이렇게 하면 돼. 응? 어? 그 역술인 집을 찾아가는 거야. 응? 어? 샛별 엄마가 그 역술집 안 되며 찾아가서 그 역술인한테 우리 중에 외방 자식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. 그거 좋은 생각이다. 여보세요. 어, 나야. 아, 예. 저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. 저 지금 집이세요? 박비서 말이 그러면 심상한 인연 아니지. 저 그래서요, 지금 저희하고 같이 그 역술가 집에 가요. 그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진짜 우리 중에 그 사장님 아들이 있는지. 저 거기가 어디예요? 마포. 가깝네, 바로. 정말 그러고 싶어?
아니 뭐 어쨌든 알아봐야죠. 네. 이 상황에서 없었던 일로 덮을 수 있어요. 아니 여기란 말이에요? 어. 아 형, 내가 말한 데가 바로 여기야. 형수님 만나는 바람에 그냥 온대. 요즘 잠수 쉬는데요. 네? 왜요? 선생님 편찮으셔서 지방 내려가셨거든요. 아, 전화하고 올 걸. 저기 언제 올라오세요? 그건 몰라요. 해 넘길지도 모르고.